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한다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도내 1일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1,8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1일 평균 확진자 수 945명의 두 배에 근접한 수치인데 병상 가동률은 42%로 한 주 만에 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올 시즌 강등권까지 추락했던 강원FC가 후반기 시작 보름 만에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떠오르는 신예 양현준과 리그 도움왕 김대원 선수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젠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강원FC 선수단을 이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른발로 가마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낮게 파고듭니다.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해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신예로 떠오른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은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슈팅 능력을 보완한 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올 시즌 강원FC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도움 1위에 등극한 김대원도 강원FC 상승세의 주역입니다. 최근 3-4-3 전술의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5경기 7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올리고 있고 또 1위 순위에 올랐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좀 그 도움왕이라는 타이틀 한번 거머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우 윙포워드를 맡은 김대원과 양현준의 맹활약에 힘입어 강원FC는 지난달 11위에서 7위까지 올랐고 후반기엔 6위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입한 두 외국인 공격수 발샤와 갈레고 선수가 팀과 잘 융화하면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용수 감독은 후반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 매 경기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강원 도민 팬 여러분들이 또 이런 열정적인 또 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수들한테 좀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지난 17일부터 A매치 휴식기를 갖고 있는 강원FC는 오는 30일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로 후반기 남은 일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부대가 떠나면서 생겨난 유휴지 대부분에 아파트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북부권 관문에 위치한 1군수 지원사령부.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이룬 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부터 호점현 만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군부대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1군 지사가 떠난 자리는 LH가 2031년까지 택지를 개발해 일반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함께 이전하는 단구동 통일아파트 앞 급양대와 태장 1동 행정복지센터 옆 수송대 역시 아파트 용지로 일반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방곡 예비군 훈련장도 혁신도시와 연계한 창업공간을 주제로 잡긴 했지만 이 역시 아파트 등 3,7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개발됩니다. 문화재 발굴로 개발이 제한된 가현동 옛 국군병원 터만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방됩니다. 군부대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국방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기업, 무실과 봉화산, 남원주 역세권 등 잇따른 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공급 과잉과 난개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인허가권을 쥔 원주시가 지역 균형 개발과 공익적 관점을 개발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생기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공공의 이익으로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올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원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지금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부대가 이미 떠났거나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터, 이른바 유휴 군부지는 원주에만 120만 제곱미터로 남원주 역세권의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지역의 택지 개발이 포화된 상태에서 아파트나 상업용지에 초점을 맞춘 군부지 개발보다는 시민과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원도 교육청의 대규모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00명대 규모인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교육자치와 학력 향상 등 신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힘을 싣고 두 개 과를 줄이는 부서 개편이 핵심입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전에 학교 현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8월 초에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고 8월 중순에는 9월 1일자 교장, 교감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28만 5천 명대로 1년 전보다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대학생과 군인 등 유입 인구를 대상으로 전입 장려금을 확대하고 첨단 지식산업 도시와 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교통사고는 20대에서 음주운전은 30대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가운데 20대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867건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한 가운데 휴가철 1일 평균 사고 건수도 일평균 7.3건에서 7.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30대가 2,515건,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가 21.6%, 50대가 2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내고 뺑소니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과 약물, 음주 등의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대물사고는 2천만 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동물 학대 금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여름철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공원과 산책로, 터미널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피서지나 휴가지에서 반려동물 공공예절 지키기, 동물학대 유기시 처벌 강화,
휴가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위탁관리 업소 안내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2년 연속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지역대표산업연구개발과 기업사업화 예산 16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지역산업 육성에 예산 183억 원을 투입해 307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신규 고용 266명과 사업화 매출 535억 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양양에서 김포, 양양에서 광주 비행 노선이 다시 생겼습니다. 양양에서 김포 노선은 양양 출발 오전 8시와 오후 6시, 김포 출발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이고 양양에서 광주 노선은 양양 출발 오전 10시 15분, 광주 출발 오전 8시 30분입니다. 김포와 광주를 오가는 노선이 추가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갈 수 있는 국내 지역은 대구와 제주, 여수까지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통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이 오늘 강릉 현지 실사를 벌입니다. 유치위원 4명과 실사단 3명으로 구성된 방문팀은 국토교통부, 강원도, 강릉시와 함께 오늘 강릉올림픽파크와 시마크 호텔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오는 9월 실사 결과를 토대로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 평가회를 열 예정입니다. ITS 세계총회는 지난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로 강릉이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할 경우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강원도 DMZ 박물관이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관 없이 매일 개관합니다. 현재 강원의 국보 어제와 오늘을 만나다 특별기획전과 오는 27일 개최하는 DMZ에 찾아온 북녘의 풍경 기획전, 제10회 DMZ 학생 미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음 달까지 풍성한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DMZ 박물관과 가까운 고성 화진포 관광지와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박물관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평창 더위 사냥 축제가 오는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물총으로 땀띠귀신을 사냥하는 워터월을 비롯해 더위 사냥 풀장, 물대포, 에어바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축제장 인근에는 땀띠공원과 코스모스 포토존, 캠핑장 깡통열차 등 부대 행사들도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더위 사냥 축제는 평창 대화면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동해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동해휴게소에 오는 28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해 사전 예약 차량에 한해 무료로 충전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